9장 중간에 하다 말았죠. 9장에 몇 페이지까지 했었느냐면은 1039쪽까지 했죠. 2편지책에서 만물지수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1040쪽. 자, 시고로 사형이 성역하고 16팔변이 성괴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네 번 경영하여 역을 이루고, 그러니까 네 번 경영하여서 역을 이루고, 그 다음에 12호팔변이 성괴하니 18번을 변하여서 괴를 이룬다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대성괴 하나를 그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네 번 경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자 주자의 설명에 의거하면 위 분이 괴일 설사 귀의예라 이렇게 해서 자 분이하는 것은 뭐였었죠? 분이하는 건 지난번에 대까지 50개를 가지고 두 개를 나누는 거였죠. 태극 하나 둔 것은 채니까 이거는 세지 않고 그리고 나서 자 두 개를 좌양 우음해서 놓고 나서 자 왼쪽에 있는 건 하늘이 되고 가운데 태 오른쪽은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것이 일단은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는 과정인데 또 다시 하늘과 땅 개념으로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분이가 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나서 괴일 했죠. 분이에서 땅에 있는 것 하나를 들어서 새끼손가락에다 끼우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자 오른손으로 왼손에 들었던 책수를 그죠? 4개씩 해서 사시에 따라서 쭉 셉니다. 세고 또 나머지 하나를 어디다가 그 네 번째 세 번째 사이에다가 끼우고 그다음 그것이 이제 끼우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바로 네 번 경영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일변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이 그 이를테면 우리가 첫 번째 맨 처음에 나오는 건 9 아니면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 아니면 5가 되는 과정. 그다음에 두 번째 4 아니면 8이 되고 그다음도 역시 4 아니면 8이 되는데요. 요 세 개 그러니까 효 하나를 얻기 위해서 3변하는 과정인데 3변의 그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네 번 경영한다라는 거죠. 요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몇 번 한다? 18번이 되는 거죠. 18번을 하여서 그러니까 효 하나를 만들어 내려면은 우리가 3변 성도다. 그래서 3변 성도에서 총 6획이 되니까 18번 해 가지고 하나의 대성괴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설사라고 하는 것은 4개씩 하는 것은 4계절별로 그죠? 사시별로라는 뜻이 되고 귀기라고 할 때 이때 기자는 무슨 기? 무슨 기라고 그랬죠? 나머지라고 그랬죠. 홀수라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를 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역은 변형예니 그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고 바뀌는 것이니 위일변예라 그죠? 한 번을 바뀌는 것이 다시 말해서 사형이 성역에서 역이라라고 하는 것은 일변의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3변 성효하고 3번 변하여서 효를 이루고 그러니까 3번 변하여서 효를 이루는 방법이 몇 가지 나오던가요? 544, 584 또는 988, 984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서 효를 이루고 그러니까 효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뭐뭐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노양이냐 노음이냐 소양이냐 소음이냐 요 관계죠. 18변 즉 성육효예라 18번을 변하면은 바로 육효를 이룬다라는 내용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지난번에 그 잔주는 설명 다 드린 내용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요리를 보시면 되고요. 8괴의 소성하여 그래서 1차적으로 8개가, 그죠? 8괴의 소성. 그러니까 이제 밑에 아래서부터 이렇게 해서 3변 해가지고 몇 번 하면은, 3은 9변 하면은 뭐의 소성괴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소성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이 신지하여. 그 다음에 이것을 이끌어서 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 번 소성괴 만들어내는 거죠. 펴서. 총류이 장지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물건을 붙여서 길게 펼친다면은 이때 장지한다 그러면 더 늘려서 이렇게 다 자라게 하면
다시 말해 총류의 장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대성교회를 보고 이런저런 상황을 거기다 쭉 붙여서 그 다음에 그저 펼쳐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천하지 능사 필의라. 그래서 천하의 그 능한 이들이, 그저 능한 일들이 다 필, 맞춰 지리니, 그 일단 전문부터, 경문부터 보겠습니다. 현도하여 신덕행이라 시고로 가여 수작이라 가여 신우이니, 도를 드러내고, 다시 말해서 그 육효, 다 이루어진 대성교가 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덕행을, 그죠? 덕행을 신묘하게, 신비롭게 하는지라. 자, 덕행, 그저 신묘한 그 덕행이 그 속에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주역의 대성교를 보고서는 바로 덕으로서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신덕행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러한 까닭으로 가히 더불어서 수작하며, 수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먼저 술을 따라줄 수가 되고, 작이라 그러면은 손님이 받아서, 그 다음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시 주인에게 주는 것이 작이 되는 거죠. 그 작자는 우리가 술 따를 작이라 그래서 이작하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수작이라라는 말. 그래서 자, 이 신과 더불어서 가히 수작하기 때문에 또 가여 우신의니라. 신과 더불어서. 그래서 신과 더불어서 바로 신을 또는 더불어서 함께 신을 돕느니라. 그래서 신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그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기 뭐야? 여천지 합기덕하고 그다음에 여일월 합기명하고 여사시 합기서하고 여귀신 합기 길룡이라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중용에서 나오는 바로 뭐예요? 천지와 더불어서 함께 한다라는 여천지 참의라라고 하는 말 또는 세탄다라고 하는 삼미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주자의 그 주석을 보면은 위 이성육효의 시기효지 변여 불변하니 다시 말해서 이미 이자죠 위 이미 성육효 육효를 이루고 이루어서 시기효지변 그 효의 변함과 여불변 변치 않는 것 그죠 다시 말해서 변효와 불변효를 보고서 보았으니 보아서 이위 동정적 그다음에 이로써 움직일 것이냐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죠 동정으로 하니 곧 일괘 그죠 일괘 가변이 위 64괘하여 한 괘가 가히 변하여서 전부 다 64괘가 되어서 이정 길룡이니 이로써 길룡을 정하니 어떤 괘든지 간에 다 64괘가 되는 거죠. 하나씩 변한다 그러면은 변하면 어떻게 돼? 이거 기본적으로 양 아니면 음이죠. 둘둘둘둘둘둘 하면 수학의 확률상 다 곱하면 얼마예요? 6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괘 하나가 가히 변해서 자, 64괘의 모든 이치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서 이로써 이것이 하늘 이 내가 무슨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볼때 이게 길한지 흉한지를 정하니 범사천 뭐요 96괘야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늘리면은 64 곱하기 또64 하면은 뭐예요 4960 4916이 되는 것이 되고 또 늘리면 또 얼마든지 펼쳐서 늘려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총류의 장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밑에 잔주에 보면 주자가 이니신지 총류장지라고 하는 것은 시 점득 저 일괘즉 그래서 점을 쳐서 저 괘 하나를 얻는다면 취상면 착간여 그래서 에? 추가 어디 있어요? 취 나아갈 취 취상면이 추간 그래서 저기에 나가서 한번 본다면 이를테면은 경괘를 본다면은 추간여건 그죠? 저 건괘를 미루어 본다면은 추기위원 건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원이 되기도 하고 또 임금이 되기도 하고 또 아비가 되는 종류가 이것이라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뭐예요? 그 총류 신지 그죠? 펼쳐가지고 쭉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지하고 장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현도하고 신덕행이라라고 하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 옆에 있는 주자의 해석을 보면은 도는 도라고 하는 현도
돌을 드러내고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에게 점사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말로 인하여 드러내면, 그죠? 말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궤를 다 뽑고 변효를 변효대로 또 보면은 그 속에 이른바 문항에 뭐예요? 단사가 있거나 주공의 효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로 인하여서 드러낸다면은 드러내고, 그 다음에 신덕행이라라고 하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수신이라, 바로 수로서, 그죠? 수로서 신묘하게 하는지라. 그래서 그 덕행이다. 여기서 이제 그 행함의 그 수로서 그 신묘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라는 뜻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수작이라고 하는 것은 위응대요. 응하고 대하는 것이고, 우신이라고 하는 것은 위조, 신화지 공이라, 신묘한 조화의 공을 도움이니라. 그 다음에 주자, 거의 앞에 정자 것도 한번 볼까요? 정자왈, 현명어 도. 자, 도를 밝게 드러내서, 이 현기 공룡지 신이라, 그 공룡의 신비로움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므로 가여 응대 만변하여, 그러므로 가히 온갖 그 변화에 응대하며 가찬우어 신도의니, 가히 신비로운 도를 도울 수가 있으니 위 합덕여라. 바로 이것이 합덕이라고 하는 것이라, 건기 문헌전에 나오는 여천지 합기덕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인유순리하여, 사람은 오직 그러한 이치에 순하여서 이 성공하고, 그 다음에 공을 이루고, 그리고 내찬 천지지 화육예라, 이에 바로 천지의 화육을 돕느니라라고 하는 중용의 말씀을 인용해서 정자가 해석을 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자활지 변화지 도자 기지 신지 소이 호인저. 자, 저 변화의 도를 아는 자, 그 신의, 그죠? 신이 하는 바를 알진저. 이때 신이 하는 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화의 공에 대해서, 조화의 이치에 대해서 잘알 수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에 이제 빠지게 되면은 이상한 방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쪽에 빠지지 마시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치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덕행을 어찌어찌 그저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지. 아이고, 이렇게 되면 나쁘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자의 도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이를테면 자, 공자가 위나라 영공을 만나고 위나라 영공이 진법을 물었을 때 뭐라 그랬나요? 나는 군사와 관련된 일은 배운 적도 없다. 시치미도 뚝 대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운 일은 조두지사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예만 배웠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다음날 만났더니 위령공이 엉뚱한, 그죠? 본체만체도 아니까, 이건 이미 사람이 군자가 되어, 그 군주가 되어서 현자에 대한 예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자건 더 이상 도를 논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설옹 내가 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위에서 제대로 도를 실천하지 못하겠다라는 걸 알고 어떻게 됐나요? 그냥 얘들아, 가자 하고 갔잖아요. 공자가 바보가 아닙니다. 저 국경 넘어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전쟁의 와중이에요. 그죠? 전쟁의 와중에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나게 고생했죠. 일반인들 점쳐가지고 뭐야, 별로 길하지가 못하다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그럼 도라는 건펼 수가 없죠. 자, 주역의 도라고 하는 건 아니 되는 거, 그거 잘 표현했죠. 포관격 탁자가, 그너 누가 자로한테 물어봤죠. 자네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랬더니, 아, 저는 공자의 제자가 됩니다. 공자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 아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는 자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로 그게 가죠.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데 반드시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이러이러한 도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죠. 비록 어느 한 사람이 알아듣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좋지 못하다라고 해서 흉하다라고 해서 그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것. 이를테면 자, 주의 또 중요하게 또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택수곤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굉장히 나라가 고난 상황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내한몸 던져서라도 세상에 도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만약에 내 목숨이 아까워가지고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명철보신이라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밝게 하고 몸을 보호한다니까 오로지 몸살이라 이런 소리가 아니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몸을 던지는 것이 오히려 내 몸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것은 결코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도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해서 나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만약에 이렇지 않았더라면, 우리 여기서 나오는 오로지 뭐야, 피흉취길이라, 그죠? 흉한 거는 모르지 피하고 길한 것만 찾는다, 그러면 공자의 도는 세상에 결코 전해질 수가 없었죠. 공자가 철안주의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고, 맹자가 철안주의에 나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니면서 온갖 그 이른바 소인배들 무리로부터 봉변도 많이 당했죠. 이를테면 사마상태 같은 자한테는 공자 죽이겠노라고, 그죠? 강의하는데 저 나뭇가지 쓰러뜨려가지고 이런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그마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를 행하는데 이걸 어찌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 이 마지막 말씀 잘못 해석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죠? 지 변화 지도자, 기지 신지 소이 호인저라고 하는 것. 자, 비록 내가 하나 던지는 것이 굉장히 미미한 일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이른바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뭐야,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더 크게 퍼져나간다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 주자의, 뭐 정자 해석 보면은 지 변화 지도적, 변화의 도를 안다면 곧지 신지 소이야라. 신이 하는 말을 알 것이, 아니다. 그, 저희 주격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지 변화 지도 즉지 신지 도의는 해야 되겠죠. 도의는 합녀 상문, 상문과 합하여서 상년 서로 연결하고 불합제하라. 아래와는 합하지 않는다. 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끊어라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다음에 주자의 해석으로 보자면 변화 지도는 즉 상요 수법이 시하라. 바로 상문에서 윗문장에서 바로 그 수리의 그 법에 나아간 것이 바로 이것이니, 개, 비인지 소능위라. 다 사람이 능히 하는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부자께서 찬탄하시고 또 문인들이 거기에다가 자활이라고 별하여서 상문과 위에 있는 그 문장들과는 별도로 구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 대연지수 50을 가지고 주역점을 이렇게 치다 보니까 참 신기롭더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거듭 찬탄해서 공자의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앞에도 다 공자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찬탄하는 말로 자활이라라는 말을 썼다라는 내용이죠. 우는 제9장이라. 차장은 언천지 대연지 수 설시구 괴지법이라. 자, 이 제9장, 지금까지 공부했던 제9장은 천지 대연의 수로서 설시하고, 그 다음에 괴를 구하는 법을 말한 것이라. 그러나 역약이라, 또한 대략, 그죠? 생략한 것이라. 이 약자는 밭전자 앞으로 쓰면은 많이 보던 글자죠? 위에다 쓴 거나 아래나 쓴 거나 같은 거니까. 의기상은 그 아마 생각하건대 그 자세의 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어 대복 무인지 관이 금 불가 고이요. 기 가추자는 계몽의 비연지라. 그래서 그큰 것, 그죠? 뭐냐면은 복서에, 그죠? 그 큰, 그죠? 대복서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주례에 보면은 그 나라의 복서의 그 관직을 임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 이제는 그것이 어떤지는 제대로 고찰할 수가 없을 뿐이고, 그 가히 미룬 것은 바로 주자가 바로 역학계몽이라. 계몽이다라는 건 주자가 쓴 역학계몽입니다. 그 역학계몽에 다 갖추어서 말했느니라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오늘 조금 있다가 어디에요? 그 상전 우리가 일권 가져오라 그랬죠? 그때 볼 겁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10장을 같이 보아야 우리가 이제 그 역의 의미가 그점 괴를 뽑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드러낼 수가 있으니까 일단 10장까지 보고 난 뒤에 상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역유 성인지도 사언하니, 역에는 성인의 도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연자는 상기사하고, 자, 이른바 역의 도를, 다시 말해서 성인의 도를 중시해서 그 이로써 뭔가의 그 정책을 말로써 펴려고 하는 자. 그래서 이 연자는 하는 것은 말로써 하려는 자는 말로써, 그러니까 성인의 도, 성인의 도에 근거해서 이걸 가지고 말로써 하려고 하는 자는 상기사하고, 다시 말해서 괴사와 효사에 있는 그 말씀을 잘 숭상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겠다, 뭔가를 움직여서 뭔가를 이 일을 실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동자는, 이로써 움직이려고 하는 자는, 자, 그 사이에 이 궤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변함을 숭상하고, 이 제기자,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자, 꼭 그릇이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나 그저 제도나 뭐 등등등등을 만들려고 하는 자는 상기상하고 그 상,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뽑아놓은 바로 뭐의 여섯 개의 대성괘의 상을 잘 살펴보고 상이다라는 건 숭상한다라는 거니까 그걸 잘 살펴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 복서자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길한지 흉한지 그 다음에 허물이 없는지 그냥 오히려 허물만 지을 것인지라고 하는 걸 보려면은 오히려 그 점을 잘 살펴야 된다. 숭상해야 하느니라 라고 표현했네요. 정자왈 여규 성인지도 사언은 지 천하지 지 정인이 그죠? 다만 천하의 지극한 정인이 그 누가 능히 여기에 참여할 뿐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비천하지 지정이면 천하의 지극한 정상이 아니면 그 누가 능히 이에 참여하겠는가라는 것을 나타낸 말이라. 그 다음에 언소이 술이니 그래 여기서는 이 여기서 말한 상 앞에 있는 뭐예요? 성인지도 사언하니 이 연자는 해서 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한 거죠. 언이라고 하는 것마다 소위 술이니 이로써 바로 이치를 서술한 것이니 이 연자는 이연자는 상기사하는 위기언구리 자니 그죠? 이연자 상기사는 그 말은 바로 그 말에서 이치를 구하는 자라면은 즉 존의여 사해라 그죠? 뜻을 두는 것이 말에 그죠? 다시 말해 효사나 괴사에 그 뜻을 두는 것이라 있는 뜻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동자는 상기변, 이 동자 상기변은 두 번째 문장이죠. 동즉 변야라. 그죠? 움직인다는 것은 곧 변야니, 니로 해야 되겠네. 변야니. 순변이, 그죠? 그 변함을 따라서 동, 움직이는 것이 내 합도예라. 움직이, 그죠? 변하는 것을, 변화에 대해서 순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도에 합하는 것이라. 세상이 변했는데도 전혀 변할 줄 모르는 것은 바로 뭐예요? 도에 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도합하는 것이고, 제기 작사는 이 제기자 상기상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릇을 만들고 뭔가 일을 행하려, 도모하려는 자, 짓는 자는 당최오 상이요. 그죠? 그 괴상에서 괴상을 체득해야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복서 길흉은 점쳐서 길한지 흉한지를 알려면은 당고호점이라. 그죠? 마땅히 그 점을 살펴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 뒤편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그것까지 읽어보죠. 그 수명여양. 그래서 명을 받음이 마치 올리는 듯이 하고, 그 다음에 원지내물. 저먼 것을 알고, 원이 아니라 순에 마침내 수명 그죠 마침내 그 오는 물건을 아는 것은 비신화 바로 신이 아니겠는가 왈 감이 통 느껴서 감이 그죠 통하여서 통하고 그 다음에 구이 득 정지 지혜라 그래서 구하여서 그 정미로움의 지극함을 얻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주자는 사자 이네 가지 뭐예요? 이연자, 이동자, 그 다음에 이재기자, 이사서자. 그죠? 이러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변화의 도를 도이고 도이니 신지소이자이라. 그리고 나서 다 바로 신이 하는 바이라.
뒤에 나오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자 뒤에 계속 붙이는 거죠. 다 신이 하는 바이라, 신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뭐예요? 신이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나도 모르겠네. 이런 말들 흔히들 많이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뭘 가지고 정신이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 정신으로 해서 하더라도 지극한 정성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어째 우연찮게 참잘 맞아요. 그죠? 지극, 그래서 사라는 지성 여신이라라는 말이죠. 지극한 정성은 신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시 군자 장 유예하며. 이로써 군자는 장차 허음을 두며. 그래서 장, 이로써 군자는 장차 허음을 두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역에 보면은 성인이 앞으로 행할 바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참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믿고서 자신 있게 뭔가를 행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군자 장유예하며 장유행야여 장차 행함을 두매 문헌이 이연하거든. 그래서 물어서 말로써 하거든. 물어서 말로써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군자 장유이야 장유행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 말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이연자 이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궤에 있는 궤사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변효, 그죠? 변하는 것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자는 묻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점을 쳐서 이 소리죠. 점을 쳐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점쳐서 뭔가 점괘가 나올 거죠. 그래서 점괘 변효가 나오든 뭐 변하지 않든 하여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괘사가 나오고 효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왜냐하면은 이게 참 신비로운 말이기 때문에 기 수명야 그 명을 받음이 그 괘사나 그 효사에서 성인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볼때 마치 가만히 느껴보니까 마치 뭐더라 멀리서부터 나에게 울려 퍼져오는 뭐예요? 그 울림과 같으며 이렇게 되는 거죠. 여향 울리는 것과 같아서 장 아, 무유원근 유심히 수지내물 하나니 멀거나 가깝거나 깊거나 그저 극하고 깊음이 그죠? 있고 없고 간에 그죠? 그죠? 뭐 있고 없고 간에 그죠? 있지 않음이 없으니 그죠? 원근 심유 그죠? 있지 아니하니 그죠? 하기까지 수 마침내 지 뇌물 그죠? 오는 물건에 대해서 아니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건 가까이 있건 지극히 깊건 그죠? 그 다음에 극한 어두건 간에 분명히 멀리서부터 오는 그 물건들에 대해서 마침내 우리가 알게 되나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유의 그죠? 장유의 장유행하려고 할 때에 바로 이제 주역에 이 점을 쳐서 하다 보면은 아 이거 이리에 나중에 어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 정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비천하지 지정이면 기숙 능여 어찰이요. 그죠? 천하의 지극히 정미로운 자가 아니면 단서고 이렇게 전부 달았습니다. 천하의 지극히 정미로운 자가 아니면 그 누가 능히 이에 참여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지극히 정미로운 정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주역점은 어떻다? 치나 마나다. 그죠? 치나 마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른바 덕행을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그 점에 임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앞주의 주자의 해석을 본다 그러면은 정자 것도 읽읍시다. 우리 어차피 정주학 성략이라는 정주학이기 때문에 정자왈 복서지 능응이 그죠? 복서가 능이 응하는 것은 마치 뭐 제사능형 능이 응한과 복서지 능응과 제사지 능향은 그죠? 제사의 능이 뭐예요? 그 제향하는 것은 역지시일리니 다만 이에 다한 가지 이치라 이 소리죠. 우리가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는 거나 아니면은 복서를 하는 것이나 그래서 자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바로 옛날 조상이 뭐라고 말하고 해준다 뭐 이런 이 얘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한 가지 이치니 쉬귀 시초점이나 거북점이 수무정이나 그죠 비록 뭔가 뜻 정은 없지만은 연이나 소이 위궤 그러나 그 궤됨이 궤가 되고
괴가 되는 까닭, 괴가 되어서 소위 위괴, 괴가 되어서 괴유길흉은 그 괴의 길과 흉이 있는 것은 막비유찰이나 바로 이러한 이치가 있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기유시에라. 그래서 그 바로 이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이 시문언하고 그죠? 그 문언아 그 물음에 시문언에 기응냐니 그죠? 기응냐 여향이니 그 응하는 것이 마치 울리는 것과 같으니 약이 사심이 급착괴상이 문지면 그죠? 만약에 요거 중요하게 여기세요. 만약에 사심으로써 내가 뭔가 이득 좀 보려고 하는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써 바로 괴상을 마주 착종하게 된다면 괴상을 석 저기 막 이렇게 얻게 된다면은 괴상을 그 착종할 그 뭐냐 착괴상 그죠? 괴를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섞는 거죠. 시초들을 섞어가지고 그래 섞으면서 묻게 된다면 변불응하고 문득 응하지 아니하니 괴몰찰이라 대개가 이러한 이치가 없기 때문이라 금일지리여 전일지 이정지리는 그런데 지금 오늘의 그 이치와 앞날에 이미 정해진 이치는 지시일계리라 다만 한계의 이치니라 그러므로 응냐니 그래서 응하는 것이니 지여 제사지 향은 그죠? 그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바로 지극히 하는 것과 또한 같으니라 귀신의 이치는 제야니 귀신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있으니 아 제피요 저희에 있으니 제피 저희에 있으니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이게 저녁 때 지무치는 것이 돼서 피 저희에 있으니 아이 차리 향지 고로 향예라 이러한 이치로서 내가 그 다음에 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향이라고 하느니라 불용유 이삼이면 지시일리하라 그죠? 두 번 세 번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다만 한 가지 이치이기 때문이라 두 번, 세 번이라라고 하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어찌 주역점을 알아가지고서는 뭐 다른 점들 있죠. 뭐 육효점이라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점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해서 되게 안 나쁜 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이거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심으로 한다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어우 내가 복권을 하나 산대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하지 말라.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가끔 주식 투자하는데도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공포해가지고 그런 거 사심으로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자, 잘 명심하세요. 괜히 잘못했다가 다칩니다 나중에. 자, 본의 주자가 해석하는 말은 차는 상기 상점지 사라 사니 그죠? 이것은 바로 그 말씀을 숭상하고 점을 숭상하는 일이니 언 말하기를 언인 사람이 시초로서 문 그죠? 역에 대해서 변함을 물은 것은 물어서 구기 괴효지 사이 그래서 괴효의 말씀을 구하여서 이지 발언이로써 발언처사 즉 그죠? 이로써 그냥 말을 내고 그 다음에 일에 처하게 된다면 일에 처하니 곧 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 인지명이 유의고지 사람이 그죠? 사람이 그 다음 명을 받아서 이로써 고함이 있으니 마치 뭐와 같다? 향지응성하여 이 결기 미래지 길륭예라 마치 울리듯이 그죠? 음성으로 응답하여서 그래서 그 미래의 길흉을 결단하느니라. 이언, 말로써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의언자, 그죠? 그 말로써 더부는 것이니 상기사지언은, 그래서 그 말을 숭상한다라는 것과, 것과 뜻이 이언으로 의동이라, 그죠? 뜻이 같으니 명즉, 그래서 명한다면 장서이 고시지언이 그래서 점을 쳐서 바로 시초로서 고하는 말이니 관례서일에 우리가 옛날에
관례를 행할 때그 점을 치는 날에 제 좌우 찬명이 시해라. 그래서 주관하는 자가 오른쪽에서부터 그 명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라. 무슨 소리냐면 이거 조금 있다가 그 우리 저기에 나올 거니까 이따 주작거 읽을 때 그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점을 친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이게 큰그 길흉화복을 이렇게 치는 거기 때문에 그 내가 직접 하는 것이라 군주가 그죠? 아니면은 뭐 재상이 이른바 그 복서자한테 그 명을 하는 겁니다. 복서에서 이런 이런 일에 대해서 점을 쳐봐라.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 그 명을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삼오이변하며 착종기수하여 통기변하여 수성천지 지문하며 극기수하여 수정천하지 상하니 비천하지 지변이면 기숙능여 차려. 여기서 지금 바로 앞에 절에서도 뭐예요? 비천하지 지정이면 기숙능여 차려. 그 다음 문장에서도 비천하지 지변. 이번엔 지극한 변함이 아니면 그 누가 여기에 참여하려. 그 다음에 저 뒤편에 봅시다. 1047쪽에도 보면은 비천하지 지신이면 기숙능여 차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대 있나요? 거기에 염두 두면서 이제 읽어봅시다. 자, 삼오이변하여 착종기수하여 삼오이변. 지금 요 삼오이변과 관련해서는요, 이게 누가 하나 똑부러지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말이 없어요. 삼오이변 주자 같은 경우도 참잘 모르겠다라고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나오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딱세 가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삼오이변이다 그러면은 그 저기 뭐야 그 여천지 참이라, 중용에 나오는 가히 여천지 참이라라고 하는 거. 가히 천지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참. 세탄다 또는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천지와 더불어서, 참 오라고 하는 말은 대오라는 말이죠. 천지와 더불어서 나란히 한다. 이런 뜻으로 하나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오이변이라라고 하는 말또한 경우는 우리가 그 점을 치는데 이른바 삼변성도가 되는 거죠. 태극으로, 그죠? 태극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시초점이 몇 개가 있겠죠. 그죠? 하나가 있고, 뭐세 개가 있고, 처음에 오 아니면 다섯이니까, 네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아홉 개, 여덟 개, 여덟 개가 걸리는 거야.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변하는데, 그죠? 일변하는데, 일변에서 바로 삼변성도가 되는 거죠. 이른바 해서 세번 변화해서, 세번 변화해서 성도 바로 도를 이루는데 바로 이와 같이 태극에 걸려서 대오를 이룬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되느냐면은 셋으로서 그죠 대오를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니까 바로 요거 되는 거죠. 하도수의 의거에서 오용십작이죠. 오용십작에서 자 요렇게 하면 3이죠. 요렇게도 3이죠. 요렇게 해서 3이고, 요렇게 해서 3으로 해서, 바로 낙서구궁수리에 의거해서, 그죠? 낙서구궁수리에 궁수리 바로 오용십작의 원리. 오용십작의 원리. 다시 말해서, 15의 도가 되는 거죠? 바로 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호이. 3오로서 그 다음에 2편 이로써 변한다라는 거니까 그게 이제 점서 개념이니까 요 개념이 제가 보기에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일단 요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오이변하여서 요렇게 되면 이제 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수가 나오니까 만약에 여기처럼 지금 544가 되었다 그러면은 자 이게 뭐가 돼요? 노양수 9가 되는 거죠. 그죠? 9가 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그 다음에 수가 그 다음에 이걸 몇번 해야 돼요? 18변을 해야 되는 거죠. 18변에서 지금 6효를 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착종기수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설은 자 이걸로 보고 우리가 무슨 정책을 할 때도 이걸로 삼오이변으로 해서 이렇게 낙서구궁수리에 의해서 의거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삼오 삼과 오로서 그죠? 삼으로서 대오를 이루어서 변하여 변하며 그 다음에 그 나오는 그 저기 소음 소양 노음 노양 이런 걸로 해서 그 다음에 수를 서로 착종하여 그죠 이렇게 서로 섞어서
그다음에 통기 변하여. 그다음에 다 되면은 이제 또 변함을 그죠?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함을 통하여서 마침내 천하 천지 지문하며 천지의 그 문의를 이루며 다시 말해서 음과 양으로 인해서 육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지의 문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의 문의를 이루며 그다음에 그 속에 담겨지는 수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 일을 다 하여서 수를 다하여서 수 정천하지 상하니 그래서 또 마침내 천하의 상이라고 하는 그다 다시 말해서 만약 육효의 궤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상을 저기 정하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타낸 주역의 궤상을 보고 그러니까 그것이 성천지지문 그 일단 이루고 난 뒤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수의 이치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노양수 같은 경우는 소음으로 바뀌죠. 노음수 같은 경우는 소양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마침내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본궤가 나오고 천지의 상을 이뤘다라고 하는 걸 달리 표현하면 본궤를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수정천하지 상이다 그러면 나중에 뭐냐면 그중에 변효가 있으면 바로 직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궤를 통해서 우리는 직궤를 용적으로 보는 것이 되고 본궤는 뭐냐면 체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체가 있고 용이라고 하는 건 당장 이렇게 되지만은 결국은 내가 지극정성을 담은 일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리 좋차 하더라도 본궤가 별로 좋지 못하면은 그죠? 이건 아직 시운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점서 개념으로도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하의 상이 정해지니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그 상을 보고서 아 판단이 되겠죠. 그죠? 판단을 해서 이제 이 상황에서도 그래도 행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이런저런 주변 정황들을 다 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가 내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천하의 도가 영영 묻힐 거기 때문에 그죠? 맹자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천하의 도라는 것이 영영 묻힐 거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도 전국시대에 철원주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천하지 지변이면 천하의 지극한 변함이 아니면 그죠? 지극한 변함이다라는 것은 세상의 변화가 세상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변하는데 나도 물질적 이익을 쫓아야 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이 이렇게 변화일 들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정해짐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도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래 지극히 변할 줄을 그저 모르는 자가 아니라면은 그가 지극히 변하는 자가 아니면 기숙능여 차리여 그 누가 능히 이에 참여하겠는가? 이게 보고 나서도 늘 사리만 따지게 되겠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차는 상지 산이 바로 이것은 상을 숭상하는 일이니 변즉 상지 미정이라 변했다 그러면 아직 상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 아까 변했다 그러면은 이제 효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궤는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직궤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삼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제 주자 설명에 삼이라고 하는 것은 세번 삼으로 해서 세는 것이 되고 오라고 하는 것은 오로서 세는 것이니 기 삼이 변하고 그죠? 그래서 그이 있고 삼으로서 변하고 오로서 변하니 일선 일후 그죠? 한번 먼저 하고 한번 나중하여 변 갱상 고핵하여 그죠? 다시 서로 간의 그 핵실 그죠? 그 중요한 것을 살펴서 이심기 다과지 실예라. 그래서 그 많고 적음의 실제를 살피는 것이니라. 많고 적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오로써 해놓고 그첫 번째 줄의 그 해석의 끝에 보면 기삼이 변하고 그죠? 셋으로서 변하고 또 오로써 변하여 이건 대오로써 변하여 이렇게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자 해석도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해서 일변이로하여 그다음에 서로 그다음에 다과의 실제 많고 적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때 수의 많고 적음이라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군지 8인지 7인지 6인지 이렇게 해서 살피니라. 그다음에 석자는 아참 착자는 착 정말 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교의 호지이니 서로 간에 사귀어서 서로 하는 것이니 일좌일루지 위하여. 그죠? 한번 먼저 왼쪽이고 한 번은 오른쪽 하는 거죠? 왼손으로 세고, 왼손으로 들어서 오른손으로 세고, 오른손으로 들어서 왼손으로 세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왼쪽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쭉 나가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잉아종, 잉아실 개념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우리가 배틀을 짤때 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늘이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잉아실이 되는데.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하여서 매는 것이니 일저일묘지 위라. 아, 일앙지위라. 한 번은 낮고 한 번은 높이는 것을 이름이라. 그다음에 낮춰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 할 때는 낮지만 그 위에 하나 올라가면 올라가고 다시 또 하나 올리면 그 밑에 건 아래하고 하는 내용. 차역 계위 설시 구계지 사니 이것은 다 또한 다 바로 설시하여서 시초를 하나씩 하나 세워서 바로 교를 구하는 이를 이름이니 개통삼설 그다음에 양수지 책하여 대개가 세 뭐요 대개가 통 뭐냐면은 세식 세번 세어서 그다음에 세번 양손에 있는 책수를 세우는 것과 통하여서 이성 음양 노소지 획하고 세번 아니 뭐냐 그 양손에 책수를 그 세는 것을 세번 한다라는 건 뭐예요? 맨 처음에 나눠서 놓는 건가요? 나눠서 놓고 그다음에 하나 둘 하는 거죠. 세는 거는 여기는 3통 세 번이 되나요 그게 한 손하고 그 다음에 이쪽 손에서 그 왼손에서 한번 하고 세번 저기죠 세번 맞죠 그세 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한번두번세 번에서 요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 하는 것이서 해서 이성 음양 노소지 획하고 그죠? 아까 천지의 문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천지 문을 지금 음양 노소의 획이죠. 획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9, 7, 8, 9, 6의 수를 구하여서 그죠? 7, 8이라고 그대로 두고 9와 6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효를 구하여서 이정 궤요 동정지 상이라. 교요의 동정의 상을 정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직괘 개념입니다. 삼오착종이라고 하는 것은 개고의 삼오 우난효하니 지금 여기서 있죠. 삼오착종이라는 것은 다 옛날 말인데 삼오라는 말은 지금 더욱더 저기 뭐야 깨닫기가 어렵다. 그죠? 더욱 저기 깨달을 게 어려우니 그래서 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옛날 문헌을 살펴봤는데 개 중에 하나 뭐가 나왔어요? 안순자컨대 그죠? 순자의 그 글을 보건대 순자라는 책 속에 보면은 요척 재변에 요고 이 삼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적들을 그러니까 상대를 살피고 규자죠. 상대를 살펴서 그다음에 뭔가 변함을 지어서 왜냐하면 상대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변해야 되는 거죠. 변하는데 세식하여서 대오를 정할 것이라 정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대보다도 적을 그죠? 적을 살펴서 뭔가 이제 그 대오를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적에 따라서 어떻게 변함을 두을 것인지 해놓고 나서 하여서 세식해서 대오를 짓고자 한다라고 했고 이게 순자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뭐냐 규척 관변에 그다음에 요고 이삼 앞에는 또 뭐냐면은 숨는 데는 이 욕잠이 거라라고 하는 말도 있을까 아마 이게 군사 그 움직이는 관계에 해당됩니다 욕잠 그다음에 이구가 되어야 되겠죠 욕잠 이거 거란 거자 여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6523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군대를 저기 할때그 3호
그 대오를 이룬다라고 할때 대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섯 명씩 짝 짓는 경우가 되는 거죠. 다섯 명씩 짝 짓고 그다음 또 줄을 할 때는 또 세씩 짝, 그러니까 세씩 짝하거나 다섯씩 짝하거나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모양인데요. 그다음에 이 아니 거기고 그다음에 한비자에는 뭐라고 하느냐? 한비자에서는 성동의 지연하여 그죠? 같고 다른 말을 살펴서 이지 붕당지 붕하고 그래서 붕당이 나뉘는 것을 그 다음에 알고서 오 삼모지 험마여 그 다음에 세씩 짝하고 그저 세씩 다섯씩 짝하는 그 징험함을 세씩 짝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붕당이 어떻게 짝하는지 그죠? 그래서 삼모의 삼모로서 짝하는 것을 우리가 그알수 있다라고 알아서 알고서 그다음에 그다음 것까지 한비자 얘기네요. 이책 진언지 실리라. 그래서 그 꾸짖음을 그죠? 꾸짖는데 이거 뭐야? 그 진언지 실 꾸짖어서 그 펼치는 말에 그 실제가 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너네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사람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으로써 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다음에 그 책하는 말을 펼치는 실지가 된다라고 하고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왈 참지 이 참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물관으로서 참여하고 이러한 사람들로서 참여하고 또 오지 합 참이라 하며 그다음에 그 대오로서 대오를 지어서 그 참여하여서 합한다라고 하고 이때는 참 참여한다 개념으로 표현해야 되겠네요. 하고 그다음에 사기에서는 사마천 사기에서는 필 삼이 오지라 하고 이게 사마천 사기에 어디에 나온 내용이더라? 아, 태사공 자서에 나오는 그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태사공자서에서는 셋하고 그 다음에 다섯, 그러니까 셋하고 다섯 한다라고 하니 태사공자서 아 태사공자서 말고 저기 태사공자서에도 있고 이게 몽염열전에 그러니까 몽염열전이니까 그 군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한다라고 했고 또 삼오불실이라 하니 그죠? 그 삼오의 그 대오를 잃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한서 또 어디에 나오더라? 한서에서는 일단 한서에서는 왈 삼오구고하여 삼오로 그 값을 매겨서 그 다음에 이류상준이라 하며 그 같은 무리끼리 서로 간의 기준을 삼는다라고 하니 차 조기 상발명의리라 이것을 서로 간에 그죠 그 서로 간에 발명하여 하다 보면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내기야 여기서 쭉 얘기한 그 인용한 이 말구들 이 귀절들을 잘 살펴본다면 이걸로써 사모의 뜻을 충분히 볼수 있을 것이라 라는 뜻으로 좀 표현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 읽어놓으면 헷갈려요. 방법은 우리 주역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든가 그저 삼오이변 착중기수라는 말이 아마 제가 가장 이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금 추상적 개념으로 하면은 여천지 합기덕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낙서구공술의 이치로 표현하자면 바로 오용십작의 원리로서 보는 것인데 어쨌든 주역이기 때문에 지금 요 내용으로 해서 보는 것이 가장 적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그 주석에 보면은 지금 요 내용으로도 설명한 게 하나가 있고 요 개념으로도 누가 하나 간략히 설명한 내용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내용은 최소한 두 번째가 가장 정확하고 나머지는 참조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주역의 그 대성괘를 쭉 만들어냈죠. 그래서 대성괘가 나왔고. 그걸 보면서 다시 공자가 찬탄하시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역은 무사야 하며 무위야 하여 적연부동이라가 감히 수통 천하지고 하나니 비천하지 지신이면 기숙능여 차리요. 자,
역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내는 그 역의 도, 그죠? 역의 도, 역의 글, 여기서 나오는 그 역의 글, 역의 도라고 하는 것은 무사야. 우리가 이제 그, 뭐야, 그 대성께를 쭉 내는 이 과정 중에 그, 뭐야, 시초점 뽑는 이 지금 과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생각함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계속 변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바뀐다라고 하는 역입니다. 그래서 생각함도 없고, 특별히 하움도 없어서 적연부동이라가 아주 고요하면서 움직이지 않다가 감이 스통 천하지고 하나니, 그러면서 느껴서, 실은 우리가 같이 감응이 돼야 되는 거죠. 느껴 감응하면서 마침내 천하의 연고를 통하나니, 천하의 연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 까닭까지를 두루두루 통하게 되나니, 비천하지 지신이면, 천하의 지극한 신이 아니면, 그죠, 천하의 지극히 그 신묘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기숙능여 차려, 그 누가 능히 이에 참여하겠는가, 누가 능히 바로 역의 점을 보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자, 주역의 본의를 보면 차사자지 체는, 이네 가지 체는 소위 입이 용소위 행자에라, 이로써 세워서, 그 다음에 사자의 체는 이로써 세워지, 사자의 체가 이로써 세워지는 바이고, 용으로써, 그 다음에 용이 이로써 행하는 것이니라. 이때 여기를 앞에 나오는 역은 무사야 무이야라고 할때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시괴요, 바로 시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초점을 뽑아서 바로 이제 괴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까지를 다 가르치는 말이고, 무사무이라고 하는 것은 언기무심예라, 바로 마음이 없는 것을 말음이라. 적연자라고 하는 것은 감의 체요, 느낌의 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 적연이라는 말이고, 감통이라라고 하는, 감통 또는 감동, 이런 말은 전부 다 뭐다, 적의 용이니, 그러니까 체용으로서 우리가 그 공자가 표현하신 말이니, 인심지 묘기 동정 역 여찬이라. 인심의 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 동정이 또한 이와 같으니라. 나머지 그다음 부역은, 무릇 역은 성인지 소위 극심이 연기하니, 무릇 역이라고 하는 것, 그죠? 여기서는 이 역의 도, 이 역, 역서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씀의 개념이 되겠죠? 앞에 있는 역의 무사야 무이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초를 내는 과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육효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고, 여기서 역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역서에 담긴 성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극심, 그죠? 그 깊은 것을 다 하고, 다시 말해 깊은 이치, 천지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다 끄집어내서, 그죠? 그걸 다 해서 이 연기하니, 그 다음에 기미를 연구한 것이니, 기미를 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기미를 여기다 다 갈아두었으니, 연구한 것이니, 유심약으로 능통천하 지지하며, 유기약으로 능성천하 지무하며, 유신약으로 부질이 속하며, 불행이 지하나니. 그래서 오직 이역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은 깊음으로, 그저 깊음으로, 아주 지극히 깊음으로 능히 천하의 그 뜻과 통하며, 천하의 뜻을 둔 자, 지극한 지사라 그러면은 바로 이 속에 담겨 있는 뜻과 통할 수가 있으며, 유기약으로 오직 기미한 까닭으로 능히 천하의 힘씀, 해야 할 일을 이룰 수가 있으며, 아주 기미, 아니 아주 신비롭고 아주 초기에 무슨 일이 막 시작할 때그 단서를 보고, 그 싹을 보고 이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천하에 그저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 해야 될 일들을 다 고에 맞춰서 해나간다면 능히 이룰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역서에 담겨져 있는 그 말을 보면 오직 심부러움으로, 그죠? 아주 신묘함으로, 신비함으로, 부질이 속하며 빠르지 아니하여도 어느새 빠르게 되었고, 불행이 지인이라 행하지 아니하여도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그냥 읽겠습니다. 자활, 역유 성인지도 사원자 차지위엔이라. 역에는 성인의 도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름이니라. 자, 그 마지막 그 문장에 대해서 앞에 주역의 본의에서는 소위
통지성무자 신지소이해라. 그죠? 뜻을 통하여서 이의를 이룬다라는 거죠. 내가 힘써야 돼. 다시 말해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다시 한번 보자면은 그 유심약으로 능통천하지 지라고 하는 것은 이 역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지극히 깊음으로 쫙 깊은 곳까지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천하의 지사라면은 그죠? 천하의 지사가 무슨 일을 두고서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그 뜻과 깊은 뜻과 통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지하여서 그죠? 뜻을 통하여서 뜻을 통했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무가 되는 겁니다. 바로서 일을 그저 힘써서 우리가 일을 이루는 자 바로 그것은 바로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신이 하는 바라 이렇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신명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지금 사언 여규 성인지도 사언이라라고 하는 것은 맨첫 번째 나왔던 그 문장을 다시 한번 공자가 되새김질 하시면서 그죠? 되새김질 하면서 바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의 도를 다룬 내용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성인의 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바로 군자를 위한 학문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 64괘에 보면은 그 문왕이 괘사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나서 공자가 문왕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것은 단사가 되고 바로 그 뒤에 상활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활엔 전체 괘상을 공자가 다시 한번 보시고 뭐라고 했냐? 군자 이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말씀이 담겨 있고 성인의 도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인의 도를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자, 뜻을 두는 자, 반드시 뭐 한다? 이 주역에 있는 말씀을 잘 새겨보라 이런 뜻입니다. 달리 이제 요즘 현실 학문하고 비교해서 말한다 그러면은 이른바 유학 공부를 하는 자, 다시 말해 공자와 맹자를 공부하는 자들이 뭐를 모르면은 주역을 모르면은 그죠? 뜻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공자를 논하면서 주역에 담겨 있는 공자 말씀을 모른다. 공자 잘대로 모르는 거예요. 논어 읽고 주자 공자를 알아요? 논어에 담긴 공자는 공자의 72 제자가 본 공자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공자를 보려면은 공자가 편찬하신 시서와 춘추를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가물가물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죠? 적확하게 공자의 말씀을 알려면 바로 주역을 공부하지 않으면 공자를 거의 그저 한 10%나 보게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밖에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스스로는 성인지도라 그랬지만 여기에는 성인지도가 있다지만 우리가 계사전과 설계전까지를 다볼 때는 서기전까지 볼 때는 바로 공자의 도까지 이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